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돼지감자 순하고 우슬 이파리를 나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좀 뜯어보려고 왔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우슬이 있어요. 시골에 우슬이 참 흔한 풀이거든요. 되게 좋다. 무슨 향이지? 뭐의 향일까? 이거? 돼지감자? 돼지감자. 돼지감자 순이 좋네. 향기가. 돼지감자 순이 향기가 되게 좋네. 왠지 느낌 좋아. 나물로 만들었을 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는 별로 향 못 느껴지는데 한번 해보겠어요. 네. 되게 궁금해요. 빨리 해볼게요. 돼지감자 순나물 우슬잎 나물 완성됐습니다. 이제 시식해 볼 건데요. 돼지감자 순은 부모님들이 하도 잘 퍼져서 귀찮은 식물이라고 해서 자꾸 뽑아버리는 걸 봤어요. 그 우슬은 시골에 굉장히 흔한 풀이거든요. 근데 여기 관절이 그렇게 좋다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돼지감자 순입니다. 아까 삶기 전에 돼지감자 순에 털처럼 껄끄러웠잖아요. 털이 있어서.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식감 되게 부드럽고 약간의 향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향은 아닌데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씁쓸해요? 안 써. 하나도 안 써. 돼지감자 순나물 맛있네요. 일단 우슬잎 나물이요. 되게 기대되네요. 이거. 우슬잎. 쓴맛도 없고 부드럽고 그리고 향도 없어요. 돼지감자보다 향이 없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것도 부드러워요. 잘 삶았다. 잘 삶은 것 같아요. 삶을 때 이렇게 줄기를 눌러보면서 삶으면 제일 좋아요. 줄기가 완전 뭉개지면 안 되고 약간 톡 하고 들어갈 때. 와, 정말 또 돼지감자 순과 우슬잎의 재발견이네요. 와, 이게 잡초인 줄 알았는데. 돼지감자 순. 돼지감자도 맛있어요? 식감이 요게 좀 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입니다.